반갑습니다. 오늘은 치킨 샌드위치를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샌드위치인데요. 재료는 식빵, 양상추, 닭가슴살, 파프리카. 파프리카는 노란색, 빨간색, 노란 파프리카, 빨간 파프리카, 피망 쓰시면 돼요. 피망은 근데 약간 매콤한 맛이 있어서. 자, 그리고 닭가슴살은 선생님이 미리 삶아뒀습니다. 자, 삶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물이 끓으면 닭가슴살에 한 3배 정도의 물을 넣으시고요. 물이 끓으면 여기에다가 월계수잎 정향, 그리고 마늘, 생강, 대파, 양파 이렇게 넣고 같이 한 30분 정도 삶아주세요. 근데 집에 뭐 월계수잎 정향 이런 것들이 없으면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통후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소금도 들어갑니다. 소금 2분의 1 작은술. 그렇게 해서 닭가슴살은 찢어서 사용할 거고요. 자, 일단은 빵부터, 빵에 소스를 발라줍니다. 자, 빵의 소스는 마요네즈를 바를 것이고요. 오늹은 세장을 겹쳐서 만드는 샌드위치 될 겁니다. 자, 마요네즈는 쭉 짜주십니다. 자, 짜도 되고 그냥 바르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버터나이프 이용해서 자, 펼쳐주세요. 그런데 집에 버터나이프 없으시면 일반 숟가락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데 소스들 맛이랑 닭가슴살이랑 상추, 양상추, 그리고 파프리카의 상큼함과 단맛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느끼하지 않고 깔끔한 샌드위치를 드실 수 있으세요. 자, 빵은 이렇게 바르는데, 자, 세 장을 겹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쪽 면은 가운데 한 장은 양쪽을 발라줄 거예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요네즈를 다시 넣으시고요. 한 번 더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식빵은 이렇게 마요네즈를 센터에 넣으시고요. 양상추는 뜯습니다. 너무 자라도 막 샌드위치 먹을 때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한 입보다는 좀 큰 사이즈로 뜯어놓습니다. 뜯어놓으시고요. 자, 파프리카는 썰어줍니다. 채 썰어줄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끝을 정리하고. 자, 파프리카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요. 특히 베타카로틴, 항암 성분이기도 하죠. 영양소 성분도 있고, 비타민C. 자, 굉장히 많은데 가장 많은 색깔은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비타민C가 많은 것은 주황색이겠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 피망도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색깔 있는 파프리카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파프리카는 껍질 쪽이 도마로 같아서 채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껍질 쪽이 도마로 가서 미끌리지 않고 잘 썰어줍니다. 닭가슴살을 찢어줍니다. 자, 기존에 닭가슴살 편의점이나 마트 가면 삶아서 팩에, 한 팩에 이렇게 진공 포장인 거 있어요. 그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좀 더 간단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닭가슴살은 찢어주시고요. 굵기는 뭐 씹히는 감이 있도록 요 정도, 한 1cm 정도 굵기로 찢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샌드만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으니 간단합니다. 이렇게 닭가슴살을 찢어주시고요. 자, 빵은, 식빵은 한장 펼쳐서 여기에 양상추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머스터드, 허니 머스터드 소스입니다. 뿌려주세요. 허니 머스터드 소스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닭가슴살을 넣습니다. 심하게 넣어주세요. 자, 먹을 때 입이 터져라고 먹을 수 있도록. 자, 닭가슴살 넣고요. 여기 위에다가 칠리 소스 넣습니다. 너무 작아서 막히는데, 이럴 때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다가 이제 파프리카 넣습니다. 노란 파프리카, 빨간 파프리카 골고루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빵을 다시 덮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상추. 상추 넣고, 자, 그 다음에 허니, 머스타드. 주시고 닭가슴살. 자, 이쪽 방향으로 놓는 게 자를 때 대각선으로 한번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놓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있죠? 칠리, 스윗 칠리 소스입니다. 칠리 소스도 스윗 칠리 소스.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갔는데 돌고 뭐. 짭지는 않습니다. 약간 매콤한 맛이 나면서 닭가슴살의 느끼함도 조금 잡아줄까요? 소스의 느끼함. 샌드위치.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파프리카 다시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빵을 덮습니다. 그래서 살짝 눌러주세요. 빵을 토스트해서 샌드위치 하셔도 됩니다. 자, 샌드위치 유래는 영국의 몬테소리 샌드위치 백작이라는 사람이 카드머리를 출고했는데 한 손에 먹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시켜서 빵 사이에 고기와 야채를 넣고 만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게 샌드위치의 시초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대각선을 놓고 그러면 짜잔! 요런 샌드위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케이스에다가 넣어줄게요.